여러분들 중에 갤럭시 휴대폰을 쓰는 학생도 있지만 아이폰을 쓰는 학생도 있죠. 이 아이폰은 미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이 외국에서 넘어왔나요? 이렇게 외국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나라 간의 거래인 국제 거래 덕분입니다. 오늘은 이 국제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 안에서 하는 거래에 비해 국가 간의 거래는 조금 더 번거롭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는 관세라는 세금이 붙기도 하며, 만약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나라에는 돼지고기를 팔수 없는 것처럼 나라마다 법과 제도, 문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폐 간 교환 비율을 고려해야 하죠. 이렇게 국가 간의 거래를, 즉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역 장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국제 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죠. 왜 나라들끼리 거래를 할까요? 당연히 서로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더운 열대 지역 나라에서는 바나나가 훨씬 잘 자라서 바나나가 굉장히 많고 싸죠. 이런 싸고 맛있는 바나나를 바나나가 자라지 않는 나라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라마다 자연 환경이 다르니 필요한 것도 다르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석유, 구리, 철 등의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게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노동력과 같이 생산 요소가 풍부한 나라에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옷과 신발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유리하여서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있죠. 또는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는 휴대폰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잘 만들어 이를 다른 나라에게 팔게 되면서 나라들끼리 거래를 하게 됩니다. 현재 국제 거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철, 석탄, 오징어처럼 물건들만 거래가 되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영화나 책 같은 문화 창작물 또는 특허권이나 기술 같이 물건이 아닌 것들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까운 나라들끼리는 경제협력체라는 것을 형성해서 거래할 때 주는 세금인 관세를 없애서 해당 나라끼리 더욱 거래를 자유롭게 하게끔 하고 있죠. 유럽의 경제협력체인 EU, 우리나라가 포함된 경제협력체인 APEC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라는 계약을 하여서 관세를 거의 없애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 미국, 페루 등 수많은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활발하게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